안녕하세요, 릭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쿨렐레 조율편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봤습니다. 우쿨렐레는 일반적으로 네 줄이 있잖아요. 네 줄이 있는데 4, 3, 2, 1 이 줄이 다 다릅니다. 4번 줄은 솔이죠. 솔, 3번 줄은 도, 2번 줄은 미, 그 다음에 1번 줄은 라죠. 영어로 살펴보면 4번 줄 G, 3번 줄 C, 2번 줄 E, 1번 줄 A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율할 때에서 임의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손쉽게 초보자들이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요. 어플에서 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기타 튜너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 모양이 나올 텐데요. 이 모양을 한번 찾으셔서, 이거는 기타 튜너이기 때문에 기타로 먼 처음에 모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모드를 바꾸실 방법이 표준을 눌러주시면 거기에서 다양하게 바꿀 수 있는 모드가 나와요. 그래서 우쿨렐레를 선택해 주십니다. 일반적으로 하이지로 맞추기 때문에 이 어플은 하이지로 되어 있는 우쿨렐레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주의하십시오. 자, 4번 줄이 G였죠? 자, G였는데 맞추실 때 주의하실 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음이 올라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맞추시면 이렇게 띠링 이렇게 울리게 됩니다. 초보자들이 실수하시는 게 4번과 3번을 감았는데 4번 줄을 감으시고 3번 줄을 맞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4번 줄을 했을 때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그 부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우쿨렐레의 튜닝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줄은 무슨 의미죠? C죠, C. 도. 자, 맞추시면 따링 소리가 나죠? 자, 2번 줄, 1번 줄은 지금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음이 올라가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플을 사용해서 한번 조율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요. 조율기를 사용합니다. 조율기, 클립온 조율기를 사용하는 건데 끝에다 놓고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드가 지금 맨 처음에는 C로 표시가 될 거예요. C로 표시가 되는 튜너를 가볍게 살짝 눌러주셔서 다섯 번째로 가시면 U라고 표시된 모드가 있을 것입니다. U라고 표시된 모드에서 이게 우쿨렐레 표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자, 풀어볼게요. 이것도 동일하게. 자, 4번 줄이 솔이죠. 낮아요, 지금. 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면, 이건 소리가 안 나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표시를 맞추시면 돼요. 이 표시가 될 때까지. 자,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밀하게 클립온 튜너를 사용하시면 맞추실 수 있고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맞추시면 음을 높이는 거고, 시계 방향으로 4번과 3번은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1번과 2번은 시계 방향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줄, 마지막 1번 줄 A 이렇게 하면 조율이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내가 지금 무슨 줄을 감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내가 간혹 이래요. 4번 줄을 조율, 솔을 조율해야 되는데 이 클립온을 꼽으시고 다른 줄을 감는 거예요. 3번 줄을 감는 거예요. 3번 줄이 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맞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것은, 내가 이 우쿨렐레를 뭐 반바퀴, 한 바퀴 이상 돌아간다 하면 의심하셔서 아, 내가 다른 줄을 감고 있구나, 그것들을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쿨렐레는 한번 조율하면 대부분 떨어지기 때문에, 자, 4번과 3번은 반시계, 1번과 2번은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음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율편을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